네, 연두빛 봄빛이 강산에 넘쳐나는 5월의 언덕에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? 힘들고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드디어 아름다운 봄날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난 5.1절 연휴엔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봄나들이를 다녀오셨을 줄 아는데요. 미처 다녀오시지 못해서 유감으로 남으셨던 분들은 오늘 아리랑 극장이 선물 드리는 봄마차를 타고 신나는 봄 구경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봄이 오는 소리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
마음속에 우리의 걱정 속에 아름다운 소망으로 피어나는 것 세월의 비바람 이겨내고 고약하게 피어난 것이여
그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봄은 우리한테 참 각별히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전염병의 광풍 속에서 새 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깨닫게 됐는데요. 가족의 사랑, 또 나눔의 행복, 단결의 저력, 출근의 매력. 그 무엇보다도 감명 깊게 다가온 건 바로 대기 천사들의 아낌없는 로고와 헌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한테 이토록 아름다운 봄을 선물해 준 대기 천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.
숲속에 숨었나 산나물보다 나은 오솔길을 걷기도 좋아 향 오솔길을 함께 거닐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나요? 초록빛 산양, 만개한 봄꽃, 또 파릇한 새싹. 생각해보면 봄은 아름답고 결정적인 결정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흔히들 봄을 청춘에 비유하곤 하는데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청춘의 약동이 차 넘치는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.
풍성한 봄도 물들게 사랑과 만나 행복이 꿈
네, 1년 중 가장 찬란한 계절 5월.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더욱더 특별할 수도 더욱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. 하루하루 짙어가는 초록의 세상처럼 여러분의 가슴도 나날이 부르는 청춘이길 바라겠고요. 이 봄꽃이 만개하듯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행복과 희망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